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느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된 지역이 근본적으로 많이 가게 된다는 생각도 좀 했고, 좀 더 효율적인 사회, 좀 더 세탁한 사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이야기합니다. 소프트 퀄리티 인사이트는 이미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된 동안에 소프트웨어가 발전한 만큼 소프트웨어 공학도 굉장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에는 펑셔널 세이프티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 분야에는 개발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가시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보내시도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최했던, 개최하는 그 컨퍼런스가 계속적으로 성공하고, 여기서 발표되는 기술뿐만 아니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의 귀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교육도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메모리 관리하는 코드마저도 이제 3.0 미만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3.0 이후랑 3.4에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5.0 이후에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코드가 일일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중지를 모으는가가 그냥 심정이 분리하고 있고요. 세미 오토로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 소프트웨어 광학센터의 비전이었습니다. ...과를 예약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문 커버리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부문 커버리지보다는 이제 브랜치나 디시전 커버리지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측정을 해서 60% 이상 소스코드 풀로 점검을 했을 때 나오시도록 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미디어 컨텐츠 관리는 여러분들께 그 미디어에 대해서도 검색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미디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메타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안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들을 다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제품을 내보내고 있는 거에 대한 테스트만 하는 그런 요를 붙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번 과제를 통해서 품질관리팀이라는 연구소 개발팀하고 별도로 분리된 조직으로 나오게 됐고, 총 인원을 3명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